삼성전기 뭐 많이 갖고 계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스마트폰 부품사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장 부품 쪽의 기업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 또 수주를 받은 모양인데 관련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기 주주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기가 미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그 티사밖에 티사. 없잖아요. 이쪽에 이제 수주 계약을 좀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계약인데요. 이게 금액이 4억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9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0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회사가 2019년에 공개한 그런 차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기 픽업 트럭 모델인데,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차종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좀 규모도 크고 사람과 그리고 사물도 싣는 그런 용인데, 특히나 이제 외관을 보면 굉장히 사이버틱해서 굉장히 기발한 디자인에 눈에 띈다라는 그런 또 내용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한번뭐 충전하면 800km를 간다. 네, 이것도 좀 놀랍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용인데 올 연말 정도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트럭은요, 테슬라의 여섯 번째 그 차량 모델이면서도 첫 번째 픽업 트럭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가격이 궁금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80만 원에서 8,000만 원 선으로 가격대가 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급되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그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만 보면 좀 매끈하게 빠져 있는 게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7대의 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이제 조작이 되는데, 내부 외부를 살필 수 있고 또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 안에서 이제 운전자가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카메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여기에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이쪽으로 납품이 되겠다라고 현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렌즈 이런 부분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중요한 역할은 차량용 카메라로 빛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사전 예약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에서도 수요가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기에는 호재성 재료로 현재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2017년부터죠. 테슬라에 이미 카메라 모듈 그렇죠. 공급해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삼성전기가 이제는 전장 사업을 좀 가속화하겠네. 이쪽에 이제 미래 먹거리가 있겠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빨라질수록 시장 그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커지는 거고, 이게 자동차의 IT화가 이제 빠르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품 업체들이 뭐 여건만 된다면, 경쟁력이 된다면 전장 사업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쉽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걸 좀 뜯어보면은 컴포넌트라고 해서 MLCC 쪽인데, 이거는 이제 전류가 일정하게 딱딱 흐를 수 있도록 제어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컴포넌트 부분이고,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 카메라 모듈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핵심 반도체가 이제 꼽히는 이 기판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이게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은 MLCC 컴포넌트 쪽이 40%가 좀 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이게 모듈이 한40%채안 되고, 그리고 이제 기판이 한20% 정도라서 핵심 매출을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성장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기의 주가가 가지는 못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그러나 전장 사업 사업이 이 공간을 메워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기가 2017년부터 이 테슬라 쪽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수주 계약을 따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전장 부품 기업으로 이미지가 좀 변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 거고요. MLCC 사업에서도 전장용 비중을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요, 중국에서 이제 텐진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장용 MLCC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현재 성장 동력으로 기대감이 큰데, 아직까지는요, 이쪽으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탄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주주분들 그리고 그 외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삼성전기 이제 전장 사업으로의 이미지 쇄신이 그렇다면 반등 모멘텀 될 수 있을까? 이걸로 좀 정리를 해보시죠. 지금 오늘은 뭐 이슈가 좀 반영이 된 듯 3%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네, 네, 거기에 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사실 삼성전기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1월이 52주 신고가를 찍은 달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22만 3천 원까지 올라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떨어지더니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IT 업종의 투자 심리가 좀 약했고 외국인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 업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에 2분기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악재로 보였는데 왜냐하면 인도와 베트남 쪽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뭐 이런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이쪽에서 매출 성장도 참 더뎠습니다. 또 MLCC 업황 우려감 또한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뭐 오포, 비보, 샤오미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재고를 줄이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인들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물어보면은 그래도 전문가들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중간에 장중에 한 4% 이상 주가가 뛰면서 삼성전기가 이 19만 원 선을 제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주 소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좀 부진했으니까 이 시장 아니라도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기회가 많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MLCC 업황에서도 앞서서 전장 비중을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체적으로 KB증권의 분석을 참고해 보니까 올해 한 8% 비중이었는데 이게 3년 뒤에는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먹을 수 있는 좀 먹거리가 좀 상당하다라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는데 사실 2분기는 우리가 이제 공식상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스마트폰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서버용 MLCC인데 그 수요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로 노트북을 또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네. 핵심 반도체를 장착할 수 있는 기판 부분, 이런 공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기에는 긍정적입니다. 구조적으로 호황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 나온 증권사의 의견, 투자 의견 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면 한국투자증권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26만 5천 원 유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의견을 보면 3분기, 4분기 업황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그래서 올려잡았고 일단 약점이 부진했던 스마트폰이었는데 그 부품주의로서의 그 매력을 좀 되찾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얘기했고 네. MLCC 업황이나 경쟁 구도가 예상보다 좋다라는 점,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좀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패키징 기판도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 그리고 모두 종합해봤을 때 전 사업부의 매출이 하반기에는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있는 요소를 밝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지금 쌍끌이 매수 중인데 삼성전기도 포함이 돼 있네요. 지금 계속해서 사주고 있고 현재 3%대 상승하면서 18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오랜만에 방송을 보는데 앵커 얼굴이 이뻐졌다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쁘고 완벽하다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두 기자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우리 이센조님이라고 제 동생이 있거든요. 앵커 아니고 기자입니다라고 네, 팩트체크까지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함께하는 빅먼입니다. 자, 두 분 기자 기업인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